나에게 더비랑 어떻게 인연이 아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꼭 그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는 거예요.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계기, 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 이행시 해볼게요. 더 더불어 사는 비 비주류들. 더비가 그냥 비인 게 아니라 더비인 이유는 더불어 살기 때문에, 우리가 더불어 지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에는 포트폴리오에 한 줄을 쓰기 위해 신청했는데 지금은 인생에 되게 기억에 남는 한 줄이 될 것 같아요. 인생에 한 줄이라고 하면은 범죄자인데요. 더비 활동 시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? 아카데미 들었던 게 그림 그리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었는데 기회가 생겨서 들은 건데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었고 강사님도 너무 재밌었고 여름에 춘천 산삼마당으로 워크샵을 갔던 건데요.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활동 전체를 통해서 기억에 남은 일이 있다면 저를 보고 되게 너무 마이너한 취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비 활동하면서 만난 친구들은 다 저랑 비슷한 취향이고 공감대가 비슷해서 내가 좋아하고 싶은 거 좋아해도 되게 앞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겨서 좋았어요. 더비가 내게 좀 변화가 있다면? 정해진 기간이 있고 매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좀 더 성실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같아요. 취향의 폭이 넓어져서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았을까. 다양한 모든 것들이 문화 예술이 될 수 있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.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다고 해야 되나? 일상에서 좋고 중요한 순간들을 좀 더 길게 바라볼 수 있어서 전 사실 주변에 문화 생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. 더비를 하면서 더비 친구들이랑 이렇게 함께 문화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가치가 있다라는 일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거지.